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작품 한 작품이 아이고 이거 하고 뭐 못하면 그만하자 그러면 이거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래서 바람난 가족 끝나고도 뭐하지 이제 학원 강사를 할까? 과외를 좀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못한다고 했어요. 오아시스 같은 역할 하고 나면 다른 역할 못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신인 배우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네네. 활동을 하기 어렵다. 바람난 가족, 신인 배우가 그렇게 노출이 있는 씬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못할 거다. 다 네네. 그런 얘기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네, 뭐 제가 그러면 배우로서 평생을 살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 다른 걸 해보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작품만 네네.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작품을 하게 되고 한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길게 보고 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가꾸고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약간 그 어떤 그 대중 배우보다도 예술 배우에 가까운 네.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대중들은 조금 이렇게 만만해 보이고 좀 맹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네, 그래, 좋아하잖아요. 예, 접근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무슨 여기서 맹한 캐릭터예요? 네. 사실 저도 맹한 캐릭터는 아닌데 연기하고 있어요. 아니. 캐릭터 아니, 잡아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쁜 대신 연기하셔야지. 실제로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보니까 첫 번째는 작네요. 아하. 제가 화면에서 되게 커 보이나 봐요. 키도 굉장히 커 보이고 골격도 커 보이고 작아요. 두 번째는 잘 웃네요. 잘 웃으시네요. 웃네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 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1번은 뭐예요? 그다음은요? 네, 됐고요.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도 안 좋아요.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너무 저요? 어려워요. 네. 저는 뭐 까칠하죠. 아, 저는 까칠한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 윙크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나는요, 무슨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요. 왜? 저 윙크를 그만하세요. 아, 죽겠네 정말 아주. 저는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보이는 게 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아까 샵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정말 의외로 너무 부드러우시고 부끄러움도 많고 네, 소녀 남자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의외로 소녀 같다. 남자? 제 입으로 이게 무슨 망원? 아니 이거 기사나겠다. 문소리 망원. 기사나겠다. 엄마 죄송해요. 편집해서 이건 아닌데 근데 삐! 숱한테도 미안하네. 아니 저 문소리 씨는 그래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좀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까요? 사색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웃기냐? 남자 이경규, 여자 문소리. 진짜 웃깁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웃기는 건 내가 최고야. 근데 제가 이걸 잘 안 하죠. 만약에 근데 상대가 스폰서다 그럼 정말 잘 합니다. 여행을 한 잔 산다 그러면 신중이가 정말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남편이랑 살면서도 저는 서로를 재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유머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해주... 난 돈보다 유머예요. 아니 돈은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만삭에 이만한 배를 안고 살이 약해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무슨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막 살이 텄어요. 속상하잖아요. 어떡하지 싶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애기 낳고 나면 내가 여기다가 문신을 하나 해줄게요. 무슨 문신이요? 여기다가 라면 냄비를 하나 딱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화력이 좋으니까. 어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 만삭인 배를 안고 막 떼굴떼굴.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그런데 강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잘 안 됐어요.
시청률은 괜찮았는데 제 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아 제가 그때